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좋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선이 혼조세 정도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지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상당히 아슬아슬한 지수입니다. 1900선을 버티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좋든 말든 계속 종목 매매만 하는 것이죠. 지수가 밀릴 때 종목들이 확 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종목이 그냥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장을 관찰하고 또 업종이나 테마도 관찰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수에 대한 어떤 추세,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구간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잘못 디디면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선이 바로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자, 시장의 위치, 지수의 위치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물론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면은 많이 매수해서 지수를 좀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둘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 힘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지수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나왔었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최선이 혼조세 정도라는 것이죠. 버티는 흐름 정도가 최선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를 꼽자면은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장중에 선물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밤에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한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버틴 이후에 흐름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겨우 버티는 정도의 흐름이고요. 최소한 뭐 조금 더 상당 기간 횡보하는 흐름 정도가 버티고 나와줘야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혼조세 정도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변수라면은 미국 시장 정도, 해외 증시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역시 관리에 신경을 쓰자. 이 정도의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